태풍 경보가 발령되면 도시 지역에서는 침수와 강풍에 대비해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파손에 대비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창문에서 멀리 피해 있어야 합니다. 침수 예상 지역에서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집안으로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집 주변에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이나 헌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이 있다면 미리 집안으로 옮기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절개지나 비탈면 근처는 피해야 하고 낮은 지대로 급히 대피해야 합니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물이 넘쳐서 농경지 침수가 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농기계나 가축은 미리 집이나 창고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두십시오. 강풍에 대비해 비닐하우스나 인삼지배시설 등은 단단히 묶어두고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를 손질하거나 줄기끼리 묶어두십시오.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은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바닷가의 저시대 주민은 시군구청이 지정한 대피 장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선박은 부딪히거나 떠내려가지 않게 단단히 묶어두고 어망, 어구 등 어로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둬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해일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나 방파제 등은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많은 피해를 불러오는 태풍. 급변하는 대자연의 위력을 피할 수는 없지만 미리 대비하는 지혜와 노력만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